힘들어. 비염이라며. 다 비염, 다 사람들이 있는 건데, 뭘 그거 갖고 아침부터 인간병이야. 그 비염이랑 좀 다르다니까. 나도 다 비염 있고 그런 건데, 뭘. 어? 아니야. 비는 괜찮은가 보다. 아, 저기 또 비염이야. 정신없는데. 근데 이게. 부인이 이제 어디 아프다 그러면 네. 야 그거 누구나 다 비염이 있는 건데 뭐 약간 뭐 이렇게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힘내 약간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아니 걱정을 해줘야지. 그렇지, 걱정을 해줘야지. 그냥 말이라도 병원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약간 그렇게 가야 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걸 지금 알았어. 나중에 거의 40 넘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알았어. 쫓겨나기 직전에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쫓겨난 건데. 아. 아유, 손이 빠르네. 맛있겠다. 이 엄마가 손이 빨라. 그리 세 명을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기 먹었네. 아, 불고기. 역시 고기. 왜요? 달다, 이건. 아이고야. 응? 응. 좀 많이 닿는데? 많이 안 닿는데? 응? 왜? 왜? 이건 좀 짜다. 응. 아, 씹으면 이게 소금물이 나오잖아. 이게 잘하는 거야. 너무 많아. 이게 안 짜다고? 응. 이게 안 짜다고? 응. 아, 먹지 마. 김에다 먹어.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이게 못 먹어. 이건 어떻게 먹어, 이거를. 이게 어떻게 안 짜? 아이고야. 맛은 못 떠주는데요? 아이고야. 들기름 좀 넣어줄까? 아, 야. 왜요? 아, 야. 왜? 뜨거워? 짜잖아. 안 짠데. 일부러 오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먹어, 이거를. 어우. 먹어봐. 나 지금 마셨잖아. 내 걸 먹어보라고. 네 내 걸만 넣은 거 아니야? 야, 그걸 어떻게 마시냐? 안 짠데? 이것도 짜고. 아이고. 이게 뭐야, 왜 이래? 면밥 먹어. 아. 눈따 왜 그러냐, 간이? 이 잘하는 사람이? 밥 달라고 계속 그래서 그러나? 뭐 아픈 거? 뭐 아픈 거 아니냐, 진짜? 오늘 맛이 안 느껴지지? 아, 이게 비염 때문에 비염이 점점 심해지면 이 후각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맛을 잘 못 느껴요. 저도 한 3, 4년 전부터 후각이 약간 떨어졌거든요. 혼자 안 좋아서 내가 좀 그런가 봐. 그런 아이고야, 그런가 봐. 어떡하냐. 그때 왜 오빠 만나기 전에 코 성형했는데 부추 와가지고 막 코 찌그러졌었잖아. 젊었을 때? 코 성형 수술을 그때 미용 목적으로 한 거였죠. 그때는 제 이미지가 너무 뾰족한 이미지여서 조금 부드럽게 보여주고 싶어서 코를 조금 귀엽게 바꿔보고자 이제 모델이니까 이미지를 조금 바꿔보고자 해서 성형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었어요.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주 심한 구형 구축이라는 어머나. 부작용이 생겼어요. 모양도 변하고 축소되고 쪼그라들고 그때부터 비염도 같이 왔고요. 아이고야. 근데 심각한 게 작년이랑 올해가 달라. 원래 한쪽만 막히는데 어제는 양쪽 다 막히더라고. 약을 먹어야지. 그럴 때 소염제 먹어. 저번에도 누가 대형병이라고 소개시켜줘가지고 갔는데 1,600만 원을 부르는 거야. 그리고 수술 플랜은 두 달을 잡는 거야. 1,600만 원? 그렇게 봐서 기분이 안 좋아서 나왔다니까. 이거 심각하네. 하기 전에 훨씬 이뻤잖아. 그 어릴 때 있잖아. 그 사진 봐봐. 무슨 사진? 그 선녀 사진, 선녀. 이야, 이쁘다. 이거 맞죠? 너무 예쁘다. 어머. 아니 요즘에요 이 그 싸이 땡땡이 요즘에 다시 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 봤더니 제 막 10년 20년 전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제 별스타그램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다들 댓글에 안 할 때가 예뻤다고 저 때가 더 이뻤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때도 한 거예요. 저의 안 한 거는 그 교복 입을 때는 안 한 거예요. 예. 어, 그래 봐.
오빠 만나면서 점점 해가 갈수록 코가 짧아지고 코가... 있어. 아, 그래서 진짜 호흡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코가 2박 5일자야. 어떻게 안 돼? 여기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런 댓글을 내가 많이 봤다고. 어? 뭐? 뭐? 저. 댓글은 뭔 말이야? 코가 붓겠다고. 제가 찾아보는 거 아니고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DM 주시거나 그러면은. 에이. 악플을. 그러니까요. 에이. 뭐 성계다. 뭐. 근데 어쨌건 제가 성형해서 잘못된 거니까. 근데 괴물까지는 아닌데. 아이고야. 저희 동네 분들은 실물이 너무 예쁘세요 막 이러거든요. 괴물까지는 아닌데 뭐 이러고. 뭐. 이렇게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가 있긴 있네요. 저 마음을 진짜 본인도 지금 부작용에 의해 고생하시는 분인데 코가 막 코가 너무 막 들렸대는 둥 성게는 둥 미친놈들이네 누워래. 야 우리가 행복 하는데 걔네들이 뭔데 지네들이 와 왔다 그래. 갔다 해. 악플들은 신경 쓰면 안 돼. 그쵸. 이마에도 뭐 넣네 뭐 눈도 뭐 했네. 너 안 한 건 내가 알아. 하지도 않은 걸 왜 신경 써. 답장도 해주지 마. 네가 힘들고 하고 하면은 진짜로 검사를 받아보다 하는 거고. 무슨 성형 수술처럼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나만 믿고 따라와. 아, 좋아. 맨 천수야. 그러면 진료. 나 이 천수야. 빨리 가자, 빨리. 저렇게 남편이 또 저렇게 하면 멋있지. 나만 믿고 따라와, 나 박준영이야. 요즘 절 많이 따라오시던데요.